大家好，欢迎来我们第十五集15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这里有个5对5쌍의 情侣가 있고요. 你们最喜欢哪一对？여러분이제일좋아하는한쌍은你们最喜欢哪一对呢？有，这 一个답은정해져있어，답정너。你们最喜欢哪一对呢？最可爱的一对。一共有5对，然后对最喜欢的一对就是是的，小猪和杨幂。그래서걔네들이맞아요 위춘 CP 위춘 CP의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1등이 자체 투표 자 1등으로 요 커플의 이야기고요. 문장 들리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아주 쉽습니다. 你喝酒啦？이런느낌이고요자자주원원你喝酒啦？他就闻到酒味儿，然后问：“你喝酒啦？哦，你们好坏呀、啊！你喝酒啦？”여기약간끝에약간의문의뉘앙스가있거든요그래서요거표정보시면서다시한번볼게요你喝酒啦？你喝酒啦？술마셨어？라고얘기한거고요자술마셨어요그래서对啊，对呀、啊，마셨다왜？对呀、啊。和谁？이제약간和찬솔谁？和谁？和谁？和谁？和谁？和谁？和谁？하포 잘 듣는다. 선생님 되겠어. 허쉐 누구랑요? 누구랑요? 허쉐 누구랑? 약간 한국어 말투 이런 느낌이지. 누구랑 술 마셨어? 누구랑? 제가 딱 싫어하는 느낌이긴 한데 누구랑? 啊，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자, 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와, 우리 쯔라이님 너무 잘한다. 나랑, 我, 初中 是, 어디? 初中, 하이스쿨, 미들스쿨, 初中, 중딩, 고딩. 初中, 중딩, 고딩. 일단 초딩은 아니에요. 초딩은 小学니까. 자, 我和我初中, 가자, 중딩, 几个, 最好哥们儿. 자, 근데 最好哥们儿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最好的哥们儿. 그냥, 뭐, 最好라는 수식이 없었다면 그냥 추종 지가 껌을 이렇게 했겠지만 가장 좋은 껌을이기 때문에 중간에 더로 수식을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对我나랑 和我 추종 지가 最好的 껌을 자 껌을이란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이제 껌을이에요. 근데 사전적으로는 껌은이지만 보통 말할 때 이렇게 어휘를 붙여가지고 껌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껌을 자, 옷도 까말, 까맣게 입고 있죠? 그리고 남자들이 혼자만 있으면은 그냥 되게 좆밥 같은데 이 친구가 있으면 되게 용감해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비읍 리을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까말, 되게, 아, 다시 워더 까말. 그럼 약간 네이티브 느낌 내면서 되게 얘만 있으면 용감해지는 그런 친구를 까말이라고 하고요.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요거는 꾸이미. 꾸이미. 여자들끼리의 막 비밀 토크하고 약간 막 파자마 파티 같은 거할것 같은 그런 친구들은 꾸이미라고 하고 남자들끼리의 친구들은 까말이라고 합니다. 까말. 그리고 여기 이제 만난다고 했고 我的 추종 지가 까말 만난다고 했는데 그 뒷문장이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他们非要让我把你带出来。자, 他们非让我带出来。아, 把你带出来，让我把你带出来，让我把你带出来，라고 했는데요. 우선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걔네가 他们非要让我把你带出来。他们非要让我把你带出来。他们，그리고 요거는 그냥 문장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他们은 哥们儿 그 친구들이고요. 문장에 非 나오면 쫄지 말고 그냥 아, 非 저거 뭐지? 그냥 이딩 바꿔보세요. 이딩. 그냥 이딩은 알죠? 이딩. 이딩은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딩으로 바꿔 넣으시면 돼요. 다만 이딩요. 자, 걔네가 꼭요 하래. 랑워 내가 해랑
뒤에 있는 애가 해랑 그래서 뒤에 있는 애한테 사역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랑 영어의 랩 같은 거예요. 다만 페이어랑워 나로 하여금 많이 너를 带出来 대따이 됐고 출라이 나오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자, 페이가 있는 이유는 안 하면 안 된대 라는 강조를 하는 건데요. 페이는 그냥 쫄지 말고 이딩으로 바꿔 쓰시면 돼요. 다만 이딩이랑워 많이 带出来 너 데리고 오라고 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휴 내가 안 된다고 했어. 我没答应他们非要让我把你带出来我没答应我没说 OK 我没答应 자 答应 잘 보시면 답응하다 근데 答应에는 단순한 그냥 그 리스폰드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리액트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答应에는 약간의 프라미스가 포함돼요 그래서 나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해석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내가 그냥 그런 널 데리고 가겠다라는 약속 같은 건 하지 않았어 단순한 대답보다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뭐 나랑 영화 보러 갈래? 我答应 그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我没答应이니까 나는 그렇게 해준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물어봐요 왜? 为什么? 왜냐고? 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아줌마들 또 이제 아까 광대승천 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你为什么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为什么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为什么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 아줌마 광대승천했어 아줌마 잘 웃지 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 친구들한테 너 막 데리고 간다고 안 했어? 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因为 왜냐면 你是 너는 我一个人 내가 나 거니까 그리고 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 다음 문장 금방 끝나요 你只能我看你只能我看你只能只 only 能 할 수 있다 我看 너 내 여자니까 나 혼자만 할 거니까 너 내 여자니까 딴 놈한테 안 보여줄 거야 너 내 여자니까 你只能我看 너는 나만 볼 수 있어 요게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술 마셨죠? 你喝酒了对啊和谁啊 我和我初中几个最好的哥们儿，他们非要让我把你带出来，我没答应。为什么？为什么？因为你是我一个人的呀，你只能我看。 여기까지입니다. 약간씩 웃고 있겠죠? 다 저 小熊在 笑잖아. 자 그리고 양위 얼굴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영상으로 함께 보세요. 양위 얼굴이 이 지경이 된 게 거의 시트콤이거든요. 양위의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트콤으로 확인하세요. 나중에 드라마를 보시면 얘 얼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실 수 있고요. 얘가 죽다 살아났어요. 얘가 죽다 살아났어요. 하다, 나, 여기서는, 이네니스오, 이거란다야! 저 보시면 되고요. 샤오춘, 好像是在家里, 막 그냥 집에 있다 나온 거라가지고 드라마 제목은 쬐치나이더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바로 연결해서 볼게요. 다음 장면은 누구의 신을 준비했냐면 자 얘네가 이제 니스오 이거란다야 하고 나서 추원 자 추원 한번 적어볼까요? 설중 공부하신 분들 今天就是小춘 추원의 이거 很难忘的日子 今天小춘 다就추원了추원 첫 키스를 하는데요. 정말 뻥안 치고 더블롱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You will be like that and you will be fine OST가 끝날 때까지 2분 40초 동안 키스를 해요 OST로 막 때려박아 끝날 때까지 이제 키스를 하는데 자 그거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쉐이자이 칸잖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 동통이 아저씨처럼 자꾸 휘파람 불려고 추이코샤 하려고 할 건 자꾸만 추이코샤 자 휘파람 뭐라고 한다고요? 추이코샤스 휘파람 입으로 샤오가 뭐 초소를 서다 같은 거 할 때 소자거든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1초소, 2초소 할때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초소를 지킬 때뭐 나쁜 호루라기 휙 불어야 되잖아요. 이게 호루라기 할때그휙할 때처럼 휘파람 부는 게 취코 샤워래요. 그래서 자꾸만 취코 샤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니진이 얘를 저지하면서 니진주 저지하면서 니진주란타 주란타 하지 마라 주란 막아 니진주란타 니진이 하지 마라 주란 하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가.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就放一下第二个场面呢。我就不能吹口哨助助兴吗？자我就不能吗？자不能吗？라고질문을했고요。자不能吗？니까안되는거야？안돼？안 돼？我就不能吗？그리고吹口哨，휘파람불면서助助兴，助助兴뭐냐면자술자리예요。쭈쭈싱 쭈쭈싱 쭈쭈싱 이게 쭈쭈싱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쭈쭈싱 이제 이런 걸 쭈쭈싱이라고 해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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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싱. 자 쭈자는 빵쭈 할때 쭈자고요. 싱자는 까우싱 할때 싱자니까 너희들이 까우싱 하는데 내가 빵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을 풍악을 올려라 뭐 흥을 돋구다. 그래서 약간 술자리에서 쭈쭈싱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처럼 자, 쭈쭈싱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통통이. 아니, 我就不能吗? 나 그러면 안 돼? 吹口哨, 쭈쭈싱. 내가 吹口哨, 쭈쭈싱 하면 안 돼?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다 정리해보면, 통통说什么? 통통想做的是什么? 통통은 정말, 纯正的说, 되게 순진하게. 他没有什么恶意的, 악의 하나도 없이. 아니, 나는 키스 열심히 하라고, 더, 진하게 좋은 추억 만들라고 내가 이렇게 취고샤워도 좀 하고 쭈쭈싱 해주려는데 不行吗? 不能这样吗? 对 내가 좀 휘파람도 불어주고 막 분위기 좀 띄워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너무나 귀여워요. 아, 진짜 좋아요. 没错呀 잘못한 것도 없잖아. 没有错呀 라고 했고 이게 되게 귀여워요. 들어보세요.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简直就是大叔啊你！简直就是大叔啊你啊，大叔，大叔就是大叔，우리반에많은거，kids kids，大叔，우리반에많은거，大叔，우리반에진짜많은거，大叔，우리반에진짜많은大叔가뭐예요？简直就是大叔呀你啊，아빠야꿈인처럼，그렇죠，아저씨，아재，아저씨들을大叔라고하는데요，简直는 지엔즈 소리 내보세요. 지엔즈 그야말로 지엔즈 그야말로 이게 언젠가 도움이 돼요. 지엔즈 소리 내서 지엔즈 그야말로 아유 그야말로 진짜 아저씨구만. 네가 무슨 아저씨냐? 지엔즈就是 大叔야 니야. 너 진짜 아저씨다 진짜. 여기 휘파람이나 불고 앉았게 네가 아저씨야 아재야 뭐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재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우리 통통은 아재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아재들을 위해서 이런 문장을 얘기합니다. 大叔多好呀！大叔多好呀！자, 大叔들만 해석해볼까요? 아빠야 꿈님, 바우데기님, 시곤이님. 자, 그리고 누구누구 있지? 캡틴님, 얼른 빨리 해보세요. 자, 大叔多好呀！大叔多好呀！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 아재들, 짜요! 大叔多好呀！大叔多好呀！아재가 얼마나 좋은데, 자, 그리고 아재가 뭐가 좋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게요. 大叔有三好。 大叔有三好。 자, 요건 해석하는 거 해볼까요? 大叔有三好。 大叔에게는 요三好。 자, 바오대기님이 힘차게 한번 번역해 보세요. 大叔有三好。 자, 아재들에게는 세 개의 좋은 점이 있어. 3대 장점이 있지. 그리고 3대 장점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훅 지나갈 거예요. 3대 장점. 아재의 장점 3가지. 成熟忍耐好推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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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熟忍耐好推倒，好累。成熟忍耐好推倒，자倒아니고요推倒예요倒倒는도착했습니다라는표현이고요倒는요렇게있는물건이요렇게쓰러지면요렇게쓰러지면倒예요자성숙하고成熟忍耐인내심있고
how 뭐뭐 하기. 자, 여기서 해석해 볼게요. 이때 how는 뒤에 거 하기 좋다일까요? 뒤에 거 하기 쉽다일까요? 뒤에 거 하기 좋다일 수도 있고요. how가 뒤에 거 하기 쉽다일 수도 있어요. 나머 정수 렌나이 how 트위다오. 트위다오 하기. 여기서는 뭐 중 저 두 개의 다 의미가 다 괜찮은데 하기 좋다 하기 쉽다 그 중에 맞아요. 뭐뭐 하기가 쉽다. 예를 들면 how 자오 찾기 쉽다. How my 사기 쉽다. 아무 때나 다 파니까. How my 팔기 쉽다. 이런 것처럼 트위다오 하기 쉽다. 그쵸? 자, 트위다오는 뭐냐면 트위는 어떻게 해요? 트위예요. 트위다오니까 내가 밀어가지고 자빠뜨리기 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통이 하니까 귀엽죠? 성숙하고 인내심이 되게 많은데 근데 되게 물리치기가 쉬워. 그게 그냥 넘어오게 하기가 쉬워. 그냥 되게 쉬워. 그냥 아저씨는 성숙하고 인내심이 있는데 그냥 되게 쉬워. 그래서 그게 아저씨의 상대 장점을 얘기했어요. How to it out. 그래서 이 장면도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我就不能吹口哨，这不行吗？这行，你有错呀。 简直就是大叔啊你！大叔多好呀！大叔有三好，成熟忍耐好推倒。成熟忍耐好推倒。 자, 그리고 님은 有什么三好? 여러분 스스로에게 我有三好, 나에게는 세 개의 장점이 있어. 我有三个好处, 그래서 我有三好. 여러분이 각자 자기 거 오늘의 숙제로 오늘의 문장들 막 써보시고 할 때 오늘의 숙제로 그것도 해보세요. 나에게 내가 잘하는 거, 내 장점인 거 세 가지 그걸 중국어로 알아보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도 뭐 정수련나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요산, 워요산하오, 신간, 섹시하고 쇼아이, 잘생겼고 안 보인다고 막말하면 안 돼. 그쵸, 자기 장점 세 가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만 검색해서 나온 단어들은 실제 또 많이 안 쓰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제가 아, 이 표현은 잘 쓰는 것 같다, 안 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샤포, 니엔칭 이런 건 안 돼. 나에게 박탈감을 주는 그런 건 안 돼. 너 뭐 언제까지 젊을 것 같아? 워요, 네. 워요, 산하오. 나에겐 세 개의 장점이 있어. 워요, 산하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슈 요산하오라고 해서 성숙하고 인내심 있고 넘어뜨리기 쉽다, 넘어오게 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다슈가 한 명 있죠. 정슈, 렌날, 트위다오 하기 쉽지만 그래도 뭔가 좀 미스터리가 많은 뭔가 많아 보이는 이 다슈가 있어요. 자, 퀴즈 속의 퀴즈, 홈런볼 한번 걸어봅니다. 타자오什么名字? 지금이 10시 21분이니까 검색할 수 없게 제가 딱 1분만 기다려 볼게요. 22분 되는 순간까지만. 혹시 이 이름 아시는 분에게 홈런 볼 드리겠습니다. 타자 전원민츠. 내가 다수 저 전원민츠. 아직 10시 21분이고요. 엄준 씨. 너님 이름 말고. 아, 자, 이거는 11회에 나왔었고요. 워요 산하오. 제가 산하오가 있는데 제 가장 큰 워요 이하오라면 저는 찌싱하오. 나는 기억력이 좋아. 5, 4, 3, 2, 1. 탈락! 여러분 모두 탈락입니다. 그의 이름은 병목지민님 1도 안 비슷해요. 타짜오 田志强이었어요. 田志强 전 지강 아저씨였습니다. 탈락! 자, 그럼 다음 문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슈인데요. 우리의 따슈, 田志强 따슈에게는 되게 많은 비밀이 있어요. 他有很多很多秘密. 他有很多很多秘密. 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니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진은 늘 여기에 있어요. 니진 总是在这个酒吧. 니진은 늘 여기에 있는데 니진이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따슈真奇怪. 따슈真奇怪. 자, 따슈아, 아저씨, 真奇怪. 따슈真奇怪. 奇怪是什么意思啊? 对, 奇怪. 따슈真奇怪. 奇怪是什么意思? 따슈真奇怪. 이상해. 아저씨 되게 기괴해. 아저씨 되게 이상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뒤가 살짝 씹혀가지고 잘 안 들리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요거 뒤에 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확인하죠. 跟其他男人不一样。大叔真奇怪。跟其他男人不一样。跟其他男人不一样。跟其他男人不一样。跟其他男人不一样。 요거를 안 상태에서 들으면 좀 들리지 않을까? 大叔真奇怪。跟其他男人不一样。 왜 이거 씹혔다고 하냐면 건자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알고 들으시면 건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大叔真奇怪。跟其他男人不一样。 들었어요? 잘 안 들려가지고. 건 누구누구이양, 건 누구누구不一样, 누구누구랑 같거나 다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건 치타 기타의 나는, 와 중국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 건 치타 나는 不一样, 다른 남자랑 다른 것 같아 까지 들으셨고요. 다음 문장 뭐가 다른지 질문해 볼게요. 怎么不一样? 이게 질문이에요? 怎么不一样? 어떻게 다른데? 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 목소리 좀 섹시했어. 怎么不一样? 자, 그리고 뭐가 다른지 얘기해 볼게요. 你的眼神里面没有欲望要不你跟我谈个恋爱哦哦안돼안돼안돼 여기서 잠깐만 要不你 아 이거 안돼 你的眼神里面没有欲望 여기만 여기만 잊어버려요 你的眼神里面没有欲望你的眼神里面没有欲望你的眼神里面没有欲望 자, 그리고 포기하시지 말고 단어를 몰라서 못 듣는 것 뿐이거든요. 일단 이렇게라도 들으세요. 니더 이렇게라도 그냥 니더 이거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니더를 일단 쓰고요. 니더 그쵸? 우리 리앙씨님이 한 것처럼 못 들었으면 이것만 그럼 이거, 이것만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니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듣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뭔지를 넣는 거죠. 일단 먼저 포기부터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따라오시려고 하면 제가 되게 쉽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你的眼神里面 你的眼神 자, 眼睛 눈이고요. 眼神 눈빛이고요. 眼光 안목이고요. 眼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눈과 관련이 있는데 你的眼神里面 你的眼神里面 그러면 아저씨의 眼神 눈빛 눈의 어떤 眼神 눈 이렇게 쏴주는 그 눈빛 里面 그 속에는 뭐가 없대요? 没有欲望 자, 위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칭구종 할 때 배웠었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위칭구종이 뭐냐? 더 큰 금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철 찌질한 거, 쪼잘한 거를 그냥 일부러 풀어주는 게 위칭구종이다. 그래서 위는 욕망하다의 욕자라고 말씀, 욕정, 욕망 할 때 그 욕자예요. 그리고 망자는 그냥 그대로 바랄 망자예요. 그러니까 아저씨의 눈빛 안에는 자기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뭐 해볼라고 하는 게 없다. 아저씨는 해볼라고 안 하니까 이제 알고 들으면 되게 잘 들린다. 你的眼神里面没有欲望。眼神里面没有欲望。 그리고 니진이 약간 이 뻘처럼 진짜 많이 하는 말인데요. 니진은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야오뿌 이 말을. 자, 야오뿌는 우리말로 옮기면 아니면인데요. 니진이 꼭 한 회에 한두 번씩은 꼭 해요. 야오부자야마 야오부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거지. 1번 2번 말고 3번 안. 그래서 니진은 A안 B안 C안 이런 게 많아. 그래서 그 야오부 아니면 아저씨 이렇게 하실래요? 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要不你跟我谈个恋爱？이때 좀 섹시했어. 근데 这个时候很性感。
要不你跟我谈恋爱吧，要不아니면你跟我애스처럼谈恋爱吧，他们연애하실래요，要不你跟我谈恋爱吧，애스처럼연애하실래요라고했고요。되게놀랍게도아저씨가谈恋爱연애하다라는표현이에요。바꿔쓸수있는표현은交往있어요。근데谈恋爱좀약간연애하다라는느낌으로전할수있으니까야부니까뭐달리아해봐라고했고아저씨가의외의답변나好나好아저씨가아저씨가나되게의외였어나好나는또이양나똑같아나好해해해라고하면서아저씨가갑자기막저번에봤던그찡리마냥막약간이상한아저씨인가뭐야이아저씨你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你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愿意跟我去一个地方吗？맞아요잘쓰신다와저보다더잘하신분많아고하기뻘쭘하네요이제유에이는뭐뭘원하다고요글자가어려운것같지만잘뜯어보시면마음심자가앞뒤로들어있어요왼쪽에유에이마음심그러니까마음으로원하다마음으로원합니까끈워추이거디파저랑어디가실래요어디가시길원하세요어디가실래요라고물어봤어요그리고니지는이때좀취해있었거든요그래서따라갔어따라갔다가술에취해가지고이제또내렸어내렸는데이상한막이거짱비엔어떤강변같은데이거짱비엔중국어로쇼도서비엔약간뭐강가같은데온거야우리로치면한강같은데그런고수부지이런데왔어요그래서이제니진이때까지는아직해맑게大叔아저씨这什么地方啊这什么地方啊라고물어봐요이거다들들렸죠아저씨这什么地方啊와가지고大叔아저씨这什么地方啊这什么地方啊这什么地方啊是什么地方啊도너무완벽한표현입니다是什么地方啊这什么地方啊뭐하는데요라고했는데이제눈을딱뜨고딱봤어그랬더니헐이때저는니진연기되게좋았어요진짜되게갑자기확변해술다깨가지고막아저씨여기어디에요하다갑자기술딱깨가지고저스워출시더디팡막되게무서웠어저스워출시더디팡해석만해보세요저스워출시더디팡저스워출시더디팡저스워출시더디팡저스워출시더디팡저스여기이곳은워내가추실맞아여기다사고났던데잖아여기제가사고났던데잖아요你带我来这里干什么你带我来这里干什么자여기또시리한분이여기는일이난곳이야 여기는일이난곳이야정말일났다일났어약간사람같이여기는내가사고났던곳이잖아요아드라마를안봤으면여긴일이난곳이야라고할수있어저스워추실더디팡我来这里干什么？你带我来这里干什么？만났고나여기데리고온거예요여기왜데려온것이죠 시조님은 그거뭐지 그이름뭐지이사건은내가맞죠 여기왜데려온것이죠이곳에저를왜데려온것이죠저스워출시더디팡마이클왜여기서나를이곳에날데리고왔죠저스그리고맞아요니따워나를 스칼렛멀더왜저를이곳에데리고왔죠니따워라이저리깐츠머왜이곳에데리고온것이죠 진짜엑스파일니따워라이저리깐츠머니到底是什么人啊니到底是什么人뭐난리났네반갑다친구야리앙씨친구야 멀더멀멀더멀더니到底是什么人멀더니到底是什么人멀더니到底是什么人니到底到底는도대체라는표현이고요니到底是什么人
당신은 누구인가요? 대체 누구신가요? 대체 누구세요? 병목지민님께서 정체가 뭐야? 당신 도대체 누구신가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약간 너무 또 갑자기 예의 없게 그동안 되게 반말을 존댓말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막 니 진짜 누군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산 아가씨 같으니까 니따가 되셨을 말이야. 아저씨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니따가 되셨을 말이야. 这个东西你认识吧? 아저씨가 뭔가를 보여주면서 这个东西你认识吧? 라고 해요. 자, 认识과 知道의 가장 큰 차이는 知道는 머리로 알다, 认识는 안면이 있을 때 이 물건하고 안면이 있지? 이 물건 네가 아는 물건이지? 이 물건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이세요? 这个东西你认识吧? 물론 여기에 这个东西你知道吧? 라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이 물건 당신은 알고 있나요? 자 여기 흐름을 다 깨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뭔지 알지? 그렇죠! 우리 병목지민님이 아주 알고 있어요. 너 이 물건 뭔지 알지? 这个东西是什么东西야? 자 这个东西是什么东西? 이 물건 무슨 물건이었을까요? 这个东西用汉语怎么说的呢? 这个东西两个字 猜猜 他就给他看的那个东西就是手链 좋아요 手链 우리 프링 언니에게 홈런볼 선물 드리겠습니다 这个东西你认识吧 그리고 이제 보여줬어 这怎么在你这儿啊 자막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들으실 수 있는 건데 약간 격양된 목소리라 가지고 못 듣고 되게 좌절하실까봐 되게 쉬운 건데 근데 자막을 듣고 보고 들으면 다 들리거든요 这是什么这就是手链这手链怎么在你这儿 你这里 하나의 단어예요 你这儿 너 거기 왜 당신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왜 아저씨한테 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왜 우리 부주님께서 왜 여기 이게 왜 당신에게 있죠? 당신이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걸 왜 네가 갑자기 네가 그래도 이렇게 아빠뻘인데 이렇게 네가는 좀 너무 매일 이마오잖아요 이걸 왜 아저씨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될까? 이거 왜 아저씨 가지고 있어요? 아 우리 이근대님 한결 같네요 이게 왜 거기서 이거 왜 너에게 있니? 你到底是谁啊? 자 여기 니진의 평소 말투를 한번 해보세요 你到底是谁啊? 자 그냥 到底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你是谁啊?만 해도 돼요 그게 중국 가장 큰 강점이에요 아는 만큼 번역해도 번역이 다 돼 你到底是谁啊? 도대체 누구세요 아저씨? 도대체 당신 누구야?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아저씨 도대체 누구신데요 아저씨 저한테 왜 여러분 저한테 진짜 왜 그러세요 你到底是谁呀 누구세요 대체 누구냐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这个手链的主人你是谁啊这个手链的主人就是我女儿 你是谁啊？这个手链的主人就是我女儿。到底是谁啊？这个手链的主人就是我女儿。到底是谁啊？这个手链的主人就是我女儿。 맞아요. 그리고 하포님은 항상 한 박자씩 빠른데요. 중국어는 한 문장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문장을 더 들어보시고 번역을 시작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명도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꼭 내가 생각하는 문장에서 그 뒷문장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문장 더 듣고 하시면 더 좋은 번역이 될 거예요 이 팔찌 주인이 내 딸이야 그쵸? 제가 쇼리엔도 줄은 해버리면 하포님은 해버렸잖아 내가 이 팔찌 주인이다 그럼 아저씨 되게 변태 같잖아 아저씨가 막 여자 팔찌를 막 하고 있어 그럼 느낌이 하나도 안 살아 제가 쇼리엔도 줄은 就是 원女儿까지가 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就是 원女儿 이 팔찌 주인이 这个手链的主人 就是我女儿 내 딸이야 이거 좀 되게 소름 끼쳤어
니모 이징 쯔나오 막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나 혼자 몰라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본 거야? 내가 볼 때 무서워가지고 강아지 사진 보면서 같이 봤잖아. 강아지 사진 틀어놓고 혼자 보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나 혼자 진짜 몰랐던 거야? 说 말해. 是不是你害死的他？是不是你害死的他？说，是不是你害死的他？是不是你害死的他？是不是你害死的他？是不是你害死的他？是不是你害死的他？是不是你害死的他？对，你说，말해，是不是？ 맞나 아이가 안 서울 말로 해야지 좀 긴장감 있지. 네가 해친 거지. 네가 하이 해친 거 스. 네가 그녀를 죽인 거야. 그렇지? 네가 걔를 죽인 거야. 그렇지? 스무스 니 하이스다 다. 네가 내 딸을 죽였어. 가소와! 갑자기 아저씨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가소와! 가소와! 말해! 시리가 나와서 또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표정, 저 이 표정, 이런 표정인데.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뭘 더? 저에게 알려주세요. 까수워. 맞아요. 알려줘. 그러더니 갑자기 다음 장면이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다음 장면 갑자기 막 목을 막 졸이면서 막 샤스니. 放开我！ 니 까수워. 저에게 알려주세요. 放开我！ 놓아주세요. 是不是杀了他？ 是不是杀了他？ 是不是你杀了他？ 자, 杀자는 살인하다 할 때 살자고요. 是不是杀了他？ 是不是杀了他？ 네가 그 내 딸을 죽였어. 네가 내 딸을 죽였지. 为什么害死我的女儿？为什么要害死我女儿？为什么？ 당신이 그녀를 죽인 것인가요？ 是不是你害死我女儿？ 네가 내 딸을 죽였어. 为什么？ 为什么？ 저 여기까지예요. 여기 뒤에 팔찌 주인 요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거의 번역을 의뢰받았다면 어떻게 번역할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到底是谁啊？这个狩猎的主人就是我女儿。 说，是不是你害死的他？告诉我！放开我！你杀了他！你是不是害死我女儿？为什么？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下一个 장면. 이런 장면으로 다 나이 이거 잔 잔스 삽. 삽이 이번 수능에 나왔더라고요. 다 나이 이거 잔 갑자기 삽을 갖고 와가지고 바보들라 그러는지. 니진 쓰러메요. 니진이 죽었을까요? 는 나자주칸电视剧 드라마에서 확인해보세요. 드라마에서 확인해보세요. 니진 왜 삽이 필요했는지. 他为什么拿个 잔? 你们就看个第15集 제15부를 확인해보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딱 마치려고 했으나 머리만 남기고 문을 그거를 우리 따슈. 자, 우리 아저씨들은 싼하오 세 개의 좋은 점이 있어요. 정수 성숙하고 런나이 다 안 죽이고 인내심이 있지. 그리고 하오 트위다오. 그래서 갑자기 막 되게 무서웠어요. 여러분도 되게 무서우시면은 한쪽에 조그맣게 강아지 사진을 띄워놓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 저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혼자 한쪽에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니샤 헐헐 너무나 맞지 헐헐 막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아빠 약국님이 숙제를 못해요. 우리 아빠 약국님은 나레이션이 있어야 숙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숙제를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나레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 거는 나레이션 좋아하는 우리 엄마들 빵빵마미님. 항상 나레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엄마 나레이션을 좋아하고 좋아해. 나레이션 중국어로 화와인이라고 하고요. 화와인. 그 맞아요. 아빠 국민께 헌정 드립니다.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누구의 나레이션이냐면 제시 샹난더 화와인이고요. 요 부분은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서술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한 문장만 내 중국어 인생에서 덜면 되지. 이까짓 것 때문에 중국어를 그만두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약간 저는 걱정되는 게뭐 문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때려칠까 봐. 그냥 여러분의 중국어 인생에서 요한 문장만 덜어내시면 돼요, 어려운 거. 그리고 접속사랑 부사를 제거하고 나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없어요. 진짜 저를 믿고 꼭 그냥 모르는 단어를 빼고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치아를 크게 놓고. 자, 쇽란의 대사인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쇽란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 허사스 샹반더 루샹. 샹반더 루샹. 맞아요. 그 10문장 덜어내도 되죠. 뭐 몇만 문장 중에 타자 샹반더 루샹 칸다오 요 이거 小孩 어린아이가 在路上就摔倒了，摔倒，한번적어볼까요？摔倒，摔倒，摔倒，摔倒。有一个小女孩，여자아이가맞아요，摔，자빠져가지고，자倒는요게倒예요，摔倒。그래서이렇게자빠져있는거를보게된거예요。그러면보통우리어른들어떻게해요？如果看到小孩子就摔倒了，那我们一般大人怎么办？就马上去就扶他呀！보통 같은 경우에는 马上就去扶，이게扶어帮助他，就帮他起来。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셩난이 나레이션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摔倒了，就自己爬起来。摔倒了，就自己爬起来。摔倒了，就自己爬起来。摔倒了，就自己爬起来。摔倒了，就自己爬起来。摔倒了，就自己爬起来。摔倒了，就自己爬起来。맞아요。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어른의 자세일 수도 있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동의하는 바이긴 해요. 아이에게 스스로 일어날 기회 어른들이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혼자 일어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摔倒了，자빠졌어. 摔倒了，자빠졌어요. 그러면 就自己爬起来。뭐야? 이 爬자가 왜 나왔냐면 爬자는 왼쪽에 있는 저 글자는 이 손톱 자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의 그 뒤에 있는 앞바 밑에 있는 그 글자는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 이렇게 손, 이렇게 윽 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샨, 뭐 이렇게 등산 같은 거할때 경사진대를 이렇게 가는 거를 바샨, 바로티, 맞아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호랑이 손톱을 떠올리시면서 윽 하고 일어나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摔倒了, 就自己爬起来。맞아요, 爬山할 때그 바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죠. 그쵸?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건 진짜 맞는 말이긴 해. 자꾸 엄마들이 먼저 일으켜주니까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기회를 잃는 거예요. 哭是没有用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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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쓰신다. 우리 찐아이님 채팅 쓰 1등. 哭是没用的。 오타도 없어. 哭是没用的。 봇 설이 있어. 찐아이 봇. 哭, 우는 거는 没有 用. 没有 用. 没有 用. 什么意思啊?香奈儿의 말투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넘어졌으면 스스로 일어나야지. 아이를 쳐다보면, 아이를, 심지어 아이를 이렇게 지나쳐가, 아이를 지나쳐가면서. 哭是没有用的。 우는 건 소용없어. 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 의미가 없어. 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了。 요거는 속도가 빠른 거지,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은 두 번만 더 들어본 다음에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哭是没有用的。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了。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了。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了。대략적으로만 이런 거겠다고 추측하실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당니知道의 당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니知道. 니知道, 왜냐하면 뒤에 시호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땅, 뭐뭐 또 시호, 땅, 的 시호인데요. 그때 땅자는 그냥 필요 없당. 그래서 뒤에 시호 보시면 돼요. 니知道的 시호. 知道, 어떨 때? 니쿠, 자, 쿠 해도
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当你知道你哭也没有人帮你就扶起来的时候，有人哦，知道你已经写好了。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맞아요그리고그때가되면你自然是자연적으로就 just 不会哭了，울지않게될것이다，你就不会哭了。그렇게마지막에는너는변화할것이다，변화의너예요。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울지않을것이라는걸알게된그때，你就自然不会哭了。哭是没有用的。但어그리고타이난로하시는분은제가도와드릴수없어요。그냥고고니이문장은중국어에서그냥덜어내세요。이문안하면되지。当你知道哭，나는되게쉽다고생각했는데，땅빼고你知道，네가알게됐을때，你知道的时候，没有人，你哭也没有人来帮忙的时候，你自然不会哭。그래서아는것만해석하시면돼요。아는것만，여기서그냥아는단어만，知道，알다，哭，울어，예，도，没有人，nobody，아무도안와，帮忙，도와주지않아的时候，그때가되면，自然，자연히，不会哭，울지않겠네，끝，그냥이대로끝이에요。근데그냥요걸그냥연습해보는거죠。얘의말투를그대로모방해서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只要有人问你疼不疼，只要有人问你疼不疼，그다음것부터는괜찮아요。只要有人，只要는오직조건이그때일때만，只要有人问你疼不疼，只要有人问你疼不疼，只要有人问你疼不疼。요정도는따라쓰실수있을것같아요。只要有人问你疼不疼，只要有人问你疼不疼，你就会疼，你就会疼。자只要짝꿍찾아볼까요？只要의짝꿍은보통뒷문장에숨어있어요。只要의짝꿍은누구일까요？只要의짝꿍，只要有人问你疼不疼，그렇죠지오너무좋아요。你就会疼。그러면어떤사람이요렌누군가가원너한테묻는거야。아가야괜찮아，아프지않아라고물었을때쭈갑자기그때부터아프기시작해。넘어졌을때원래괜찮았다，근데요렌좀원니니덤마나좀突然觉得很疼，그때부터갑자기아픈거지。아프냐고물어봐주는사람이있을때그때아프기시작하고，只要有人安慰你不要哭，只要有人安慰你不要哭，只要有人，또이럴때만요렌누군가가安慰安慰，위로해위로해，你不要哭你不要哭你不要哭你不要哭，울지마울지마아구착하지라고이렇게울지말라고할때你就会想哭，你就요때도就只要就就会想哭，갑자기울고싶어지는거야。그러니까내안울라했거든，안울했는데어괜찮아어울지마울지마라고갑자기막막그때제가여러분막주지마주지마내가주니까막꽉했잖아요。그런것처럼내가누군가가울지말라고위로할때갑자기또울고싶어지는이게인간의심리라는거죠。그래서기댈데가없는시영나는생각했어요。所以그래서소이이친구는아무도없잖아주변에。그래서要想不让自己变得软弱，要想여기해석만해보세요。要想不让自己，不让하지말아랑自己，자기스스로에게그러지말아랑变得软弱，软弱는약할약자만해석하시면돼요。你要네가만약에想하고싶다면不让自己变得软弱，软弱是연약하고한자그대로연약이에요，연약。그러면소희야네가스스로를연약하게만들고싶지않다면네가스스로연약하게만들고싶지않다면자요거는자문장이아직안끝났기때문에뒷문장까지들어본다음에唯一的方法，唯一的方法，唯一요거는한자공부를하셨던분들이조금유리할수있어요。唯一유일的方法，방법，唯一的方法。就是不要在身边留下关心你的人，就是不要在身边留下关心你的人。이때가슴아팠어요。就是유일한방법就是 just 不要하지말아라在身边이신체 부근에身边내몸옆에留下남겨놓다
남아 留下 남겨놓다 관심你的人 너한테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을 남겨놓지 않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라는 문장까지 보셨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사실 두 문장이 더 남았는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기 싫어졌어요. 어려우면 안 어려울 때까지 하면 되지 왜 자꾸 어렵다고 쓰는 거야 준비하는 사람 짜증나게 진짜 어렵다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어렵다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기회를 잃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두 문장 남은 거 빼고. 그래야겠다. 이제 앞으로 채팅창에 어렵다가 나오면 내가 준비한 문장들 하나씩 빼는 거야. 이거 보고 들어보실래요? 요거 보고 차라리 요렇게 그냥 어떻게 들어야 되지? 으라 이거를 보시면서 남은 문장을 들어보세요. 한글도 보시면서 느낌도 요거거든요. 카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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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摔倒了，就自己爬起来。哭是没有用的。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了。只要有人问你疼不疼，你就会疼；只要有人安慰你不要哭，你就会想哭。所以，要想不让自己变得软弱，唯一的方法，就是不要在身边留下关心你的人。 他对你好，你会忍不住想去依赖。有一天他对你不好了，你就完了。对，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하실게요. 他对你好， 만약에 그 사람이 있어, 그가 나 잘해줄 때는 你会， 너는 그렇게 될 거야. 忍不住， 참을 수 없을 거야. 想去， 가서 依赖， 의뢰하다, 의지하다, 기대다. 그래서 너는 가가지고 기대는 걸 참을 수가 없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관심 가졌으니까. 근데 요이티엔 어느 날 对你不太好了 이제 너한테 잘해주지 않게 돼. 그러면 你就完了 너는 完了 끝장이야. 그럼 너는 여태까지 지켜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라고. 你就完了 요거까지가 오늘 준비한 최후의 장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빠 군께 바칩니다. 한번 우리도 속도 맞춰가지고 해볼까요? 摔倒了。 여러분 안 보이시겠다. 这样可以吗? 摔倒了。就自己爬起来。哭是没有用的。当你知道哭也没有人会来帮忙的时候，自然就不会哭了。只要有人问你疼不疼，你就会疼。 只要有人问你疼不疼，你就会疼。只要有人安慰你，不要哭，你就会想哭。所以，要想不让自己变得软弱，唯一的方法，就是不要在身边留下关心你的人。 就是不要在身边留下关心你的人。他对你好，你会忍不住想去依赖。有一天他对你不好了，你就完了。对， 그리고 많은 분이 잘못 쓰고 있는 거. 자, 선생님 끝났어요, 끝났어요 라고 자꾸만 왈러마, 왈러마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선생님 망했어요, 선생님 망했어요, 선생님 끝장났어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 수업을 잘 해놓고 수업 다 끝낸 다음에 질문을 해요. 라우스 왈러마. 그러면 선생님 망했어요, 선생님 이제 완짱, 선생님 끝장났어요, 끝장났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말이 라우스 뭐 장 왈러마, 수어 왈러마, 워먼 샹 왈러마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완자를 붙였을 때 그게 끝났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히 왈러만 쓰면, 그냥 왈러만 쓰면 왈러 이런 느낌이 왈러예요. 나 진짜 엿됐다 왈러. 자꾸만 저한테 니 왈러마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은 물론 왈러마가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주 동안 문을 못 열고 지금 왈러마가 맞는데, 평소 때는 내가 그렇게 왈러는 아니거든. 그쵸? 라우스 시작하러마, 라우스 지앙하오러마, 라우스 워크이 조마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 했으면 이제 라오스 지앙완러마 쌤 이제 할 말 다 했어? 와 거의 취수일러마 이제 가서 자도 돼? 요렇게 이제 질문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완러마 쓰면 엿됐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슨 완러마 라고 동사 완러마 라고 질문하시는 연습을 그래서 요거는 진짜 궁금한 게 말 다 했어? 지앙완러마 我可以睡了吗?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那今天的课呢就到这里我就说好了讲完了 맞아요. 讲完了. 우리 쌤은 우리 태급 쌤은 내일 아침 새벽같이 어디 연주 가셔야 되니까 얼른 가서 주무세요. 我就讲完了大家都辛苦了今天印象最深的一句是什么今天我们看到很多很多句子印象最深的是他在印象깊었던 한마디 우리 시전님 이번 주 숙제도 막 장미꽃도 막 갖다 꽂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最印象最深的是 告诉我 알려주세요. 告诉我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근대이님께서 한 개 팬가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辛苦了. 그럼 요거 여기까지 녹화하는 것으로 할게요. 辛苦了.